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보시면 이제 엄청 옛날에 그때 약간 토마토 같은 그 조그만 볼에 이제 열쇠가 들어있는데요. 여기 열쇠 대신 코인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코인이 이제 1부터 5까지 있다고 하는데 상품이 일단 요 제일 복권 B상하고 카드 두 팩 그리고 카드 케이스인가? 뭐 이런 거? 뭐 일단 카드가 좀 많네요. 자, 그리고 볼은 한 요 정도 지금 뽑혀 있는 상태거든요. 네, 엄청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이게 조그마가지고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작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, 나 네 개 잡아버리는 줄 알았네. 일단 하나씩만 잡히나 봐요. 네, 잡히면 아마 하나씩 거기다 잡히겠죠. 아니, 조준하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좀 오케이 이렇게라도 잡히는 게 어쨌든 한 번에 막 이렇게 다 잡히면 금방 없어지긴 하거든요 생각보다. 일단 오랜만에 랜덤볼이니까 뭔가 하나라도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소소하게 하나를 목표로 하고 하나 뽑으면 그냥 바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랜덤볼 저희가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랜덤볼 요즘 할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. 상품도 딱히 뭐 그냥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볼 없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오잇 쇼 아, 어디 볼이 있을까요? 열쇠가 일단 다섯 개니까 근데 엄청 많네. 다섯 개 생각하면 아이고 아 제발 오 아 이렇게도 가네. 나이스 최대한 많이 뽑아야 돼. 어쨌든 초반에는 무조건 잡아야 이게 양이 많아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. 그렇지 일단 무조건 잡아서 어차피 제일 뭐 끝났어? 아니네? 아니 여섯 번 남았어요. 아직 반밖에 안 했다고요. 안 돼. 야! 오케이. 아 뭔가 되게 튕겨서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잡혀 하네. 다행이야. 안 잡혔으면 약간 저거 화날 뻔. 너무 뽑기 힘들지 그러면? 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. 요즘 중간에 이제 랜덤볼 이렇게 잡으면 바로 나오는 거 말고 이제 중간에 이제 출구가 여러 개 생겨가지고 막 그런 뽑기가 그래. 많잖아요. 그런 건 너무 어려워요 진짜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. 얘는 이제 잡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.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웬만한 것만큼 잡히네.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열쇠 아닌 것 같아. 그래? 이게 뭐 열쇠가 코인 들어있는데 어떻게 알아? 아 코인이지? 맞아 열쇠로 아니지. 열쇠가 들어있으면 무게감이 있는데 코인이 무게감이 없어서 사실 예측하고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. 그냥 무조건 잡는다고 그냥 랜덤 진짜 랜덤볼이죠 이거는. 랜덤볼 혹시 맨 처음에 혹시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운 좋게 아주 잘 골라서 초심자의 행운 그런 거 있거든요 뽑기도. 초심자는 아닌데요. 하여튼 뭐 여러 번 좀 당했잖아요. 그렇죠. 하여튼 그런 행운 좀 있거든요. 여러분들 막 내려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잡히는... 근데 왜 이런 쪽은 안 내려? 뭔가 저쪽에 정이 안 가네. 끝났다. 자, 그래도 끼어 뽑았어.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혹시 뭐 기대해보겠습니다. 많이 뽑았네 나? 12번에 한 두세 번 실패한 거 같은데. 자, 8개 빼고 이미 사탕이 나왔네. 아호 가자매. 아, 진짜 이거 운 좋게 하나 맞았을 수도 있어. 제가 봤는데 약간 500원짜리처럼 생겨서 하얀색이었나? 맞아 그런데 쌓여있어요. 그래도 처음에 일단 많이 뽑아서 좋은데? 혹시 모릅니다. 깡콩카라멜 겁나 나와. 아 안나오나 하나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, 하나만 없나요? 몰라요. 마지막 하나 저의 운 샥! 아하 역시 똥성 권이 똥손이라니요. 많이 뽑았는데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? 양보단 질이죠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이번에 두현이가 아주 대충 내렸고요 바로 잡았네요. 보수 자 어디에 있을까요? 다섯 개 코인이 그냥 권이가 안 한 건 내릴게요. 네. 오! 잡았다 그래도 이거 안 놓치네. 아주 좋아요. 아 이게 좀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바로 이터스 탁 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조금 느린 게 흠이긴 하죠. 아 잡아! 오! 오
너무 야무지게 그 끝으로 잘, 잘 잡았네 이런 거는. 12개 도전해보겠습니다. 네, 12개씩 뽑으면 근데 진짜 금방 없어지긴 하겠다 여기서. 그치? 12개면 꽤 많은데. 저 이거 잘 안 보이네.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인데요. 아니 잠깐만요. 아 지우개가 있었는데요. 리터치 돼요. 한 9개 8개 잡으면 딱 좋아요. 제발. 확실히 이거 뭐냐 이거 눈 보내니까 엄청 튀네. 제발. 안돼. 나중에 어렵겠는데? 이거 개수 없을 때가 오히려 어렵겠다. 그러니까 빨리 한두 개를 뽑아야 돼. 그냥. 그러니까. 그러고 딱 칩하는 게 최고야. 이건 내가 봤을 때. 운이 안 좋군요. 조금. 여기서는 마지막. 슉. 아이고. 나랑 안 맞네. 그래도 한 네 개 뽑았나? 이미 열렸다. 양보단 질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봅시다. 나왔을까요? 까리 콩 하나만. 제발. 아이고 아쉬가 안 나왔습니다. 주연이가 하면서 튕기는 거 보니까 빨리 하나 뽑아야겠는데. 보다다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진짜. 볼 많을 때 뽑아야겠다 이거는. 뭔가 볼이 쫙쫙쫙도 좋은 건 아니네. 뭔가 끝까지 막 잡기 너무 막 이것저것 막 튕겨가지고 못 맞아요.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크네. 갑자기 왜 더 못 잡는 거 같지? 아까보다 좀 못 잡는데. 오케이. 아까 운이 좋았나 봐. 아 그런가? 처음에는. 여러분들 계속 막 내려볼게요. 일단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으로.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니까. 제발 진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불 많을 때. 지금 하나 뽑아야 돼 어떻게든. 나이스. 어휴. 제발 흔들지 마세요 많이. 안 돼요. 오케이. 이때 지금 안 되고. 호이. 좋아요. 하나 나와라. 토니 화이팅. 코인 하나만 나와라. 오케이. 같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. 그래도 확실히 처음보다는 군데군데 많이 기웠다. 그렇지. 꽤 뽑아서. 그러니까 네,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지금.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돼. 우리의 운으로 하나 뽑아보자. 바로 하나 뽑으면 역전이라고. 좋은 거 다 나오면. 저거 삐상 먹자. 꿈은 야무져야지 원래. 맞아. 진짜 잘 튀겨. 근데 빠지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조준이 안 되기 때문에. 맞아. 조준이도 그냥 이게 집게가 워낙 넓게 벌리다 보니까. 오케이. 야무지게 잡았다. 운전은 잘 잡았네. 좋습니다. 어디에 있을까 이.. 이거 랜덤이고 코인인 게 좀 별로네. 열쇠가 더 좋다. 뻗기 하는 우리한테는. 그치. 혹시 소리라도 들어서 그것만 공략할 수가 있잖아. 눈치라도 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모르니까. 사장님한테 좋은 뻗기구만. 맞습니다. 하지만 고니가 지금 하나 뽑을 거예요 아마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귀한만 좋았네. 다시 한번 더 갑니다. 그치, 딱 그 가운데 있는 거. 기합. 튀기는 것 봐. 점점 개수가 줄어. 개수가 좀 줄는다. 네 개. 양보다 7. 야! 이런. 괜찮아요. 혹시 몰라요? 제발. 랜덤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맛으로. 맞아. 하나 나오는 맛이지. 안 돼. 자, 여러분들 마지막 만원만. 조금 아쉬워서 마지막 만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한데. 난 큰 볼 할래. 아이가 큰 볼이 좀 더 낫다. 그래. 너무 많이 튕겨서. 처음처럼 만약에 딱 그 제가 처음 했을 때처럼만 잘 잡혔으면 할만했는데. 그렇지. 가면 갈수록 너무 안 잡혀가지고. 여백이가 많아질수록 더 잘 튕겨. 마지막은 좀. 좀 잡아보자. 잘 튕겨보자. 튕겨보자 하면 안 되지. 덜 튕겨보자고. 덜 튕겨보자. 아래 끝. 뭐야? 뭐야? 열렸어 근데. 뻥. 안 해도 되겠다. 좋아요. 잡았어요. 어허. 그냥 아주 옆으로 다 갈라지고. 바닥만 보이네. 마지막에 모든 걸 건다. 다섯 개. 그냥 쿨하게 가자. 그래.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. 포기가 안 해, 이제. 제발.
안돼. 아이고 마지막 하나인데요. 설마 여기서 반? 그럴 리 없어. 에이, 볼만 엄청 뽑았네. 이거 너무 힘들다. 우리 근데 뭔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. 그러니까 많이 뽑은 것 같은데 많이 남은. 여기서 다섯 개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서. 역시 랜덤 볼은 기회가 진짜 좋게 왔을 때 딱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회가 못먹게 한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, 안녕.